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비그럼을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2월 28일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월 28일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소 소강상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평화회담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잠시나마 전투가 좀 적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회담에 관련한 이야기를 더욱더 많이 해야 할것 같습니다. 벨라루스 고멜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회담은 7시 10분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각 새벽 1시 34분에 종료가 되었는데요. 1차 회담에서만 3번의 회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각 측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완전 철군이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와 비무장화, 나토 가입 시도 취소였습니다. 사실상 서로가 양보를 못해주는 요구사항들이었죠. 그래서 5시간여 만에 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가 되었고 추후에 2차 회담을 통해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담으로 인해서 2월 28일 하루 동안은 그렇게 큰 전투가 없었습니다. 있었다고 하더라도 간간이 포격전 정도만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양측이 재정비를 갖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위성사진에 의하면 프리피아티선 방면으로 대규모 병력이 이동되는 것이 확인됐고 또 키예프에서도 전차 부대가 이동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러시아가 회담을 통해서 일종의 시간 끌기를 한 것이었죠.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안 받아주기에도 애매한 것이 우크라이나도 지금 힘든 상황이라서 어떻게든 협상으로 끌고 가 이 전쟁을 끝내야 했죠. 각종 로켓과 포사격을 통해 도시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시가전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하르키우에서는 11명 이상의 민간인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우폴 지역에서도 2명의 그리스인이 공습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시간형 양상으로 끌고 갈 겁니다. 야지에서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승부가 되지 않습니다. 전력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는 대평원을 가진 나라다 보니 자연 요새도 잘 이용할 수 없죠. 그래서 시가전으로부터 러시아의 출혈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시가전은 민간인 사상자의 피해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민간인들이 사는 곳에서 전투를 진행하는 것이고 또 우크라이나 민병대가 시가전을 통해서 계속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 피해가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민간인 피해가 계속 누적될 경우 나토의 참전 명분과 러시아의 전쟁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현재 최대한 시가전을 피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요 도시들만 점령해가는 모습입니다. 프리피아티선, 체르니우선, 코노토프선은 키예프를 중점적으로 점령하려고 진군 중이고요. 수미선과 하르키우선은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에 의해 밀리고는 있으나 드네프르강까지 진출하는 것이 목표인 듯합니다. 특히나 하르키우선 같은 경우에는 하르키우를 우회하여 폴타바까지 점령하는 것이 목표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 남부적인 돈바스선과 헤르손선은 마리우폴을 점령해 돈바스선과 헤르손선 두 개의 전선을 하나로 통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현재 마리우폴에 포위해 점령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육해공군 모두 다 참여를 하고 있어서 수일 이내에 마리우폴도 함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키예프와 하르키우, 마리우폴과 같은 주요 격전지에서 러시아군이 엄청난 화력의 포를 쏘기 시작한 것이었죠. 실제로 회담이 끝나자마자 하르키우에는 집속탄이 떨어진 것이 확인됐고 키예프에서도 무수한 포탄들이 시내 곳곳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예상했던 것처럼 러시아가 생각하길 전황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경우 화력 투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대규모 화력 투사는 러시아의 유관 군사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겠지만 그만큼 민간인 사상자도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원하는 목표는 금방 달성할 수 있겠죠. 다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일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러시아가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는 것을 봐서는 단기적으로라도 빠르게 점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전투는 이런 화력 투사가 먼저 진행이 되고 도시가 반파가 된 다음에 시가전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란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마냥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잡지 못하는 것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바로 민심입니다. 전쟁에서도 민심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베르단스크는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인들이 들고 일어나 시위나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죠. 그런데 러시아군은 이것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병력수가 턱없이 모자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사작전에 소홀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후방에서 지속적으로 사보타주나 게릴라전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출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러시아군은 병력을 더 많이 뽑아서 도시 곳곳에 민사작전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러시아는 이걸 할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벨라루스군을 통해 살 수는 있다만 벨라루스군이 도시 내에서 사고를 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의 전황을 봤을 때 주요 도시가 무너질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게릴라전을 통한 전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키예프가 함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인들은 항전 의지를 잡아가며 러시아군에게 저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월 28일 하루 동안 있었던 서방 세계의 지원입니다. 호주가 우크라이나에게 살상 무기를 보낼 것을 밝혔습니다. 다만 세부 사항은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스트리아가 1만 개의 헬멧과 방탄복 10만 리터 이상의 연료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가 휴대용 로켓 발사기, 탄약민 AK 소총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가 28톤의 식량과 10만 리터의 차량 연료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1천만 달러, 하나로 12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군복과 같은 피복류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이 군사 장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세부 사항은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제 여단이 창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세계 각지의 의용군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곳곳에서의 지원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완전히 막아내기
되기는 좀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남부전선이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해빙기인 라스푸티차가 완전히 오기 전까지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크라이나 편이고 곳곳에서 러시아군이 민심을 확보하지 못한 터라 새로운 변수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죠. 2월 28일은 전투가 적어 간략히 전체적인 전황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소식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